두 가닥의 실을 새끼에 한번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싸지고 총을 잡듯이 집게 손가락을 두실 사이에 끼워주는데 이때 안 뜨기로 뜰 실이 집게 손가락 아래로 내려오게 분홍색으로 안 뜨기를 뜰 거거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코가 안 뜨기를 뜰 차례일 때 엄지로 안 뜨기 뜰 실을 잡아서 바늘 앞으로 돌린 다음에 안 뜨기를 뜨고 다시 실을 돌려줍니다. 이때 이렇게 실을 같이 잡고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겉뜨기를 뜰 때는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겉뜨기. 다시 안뜨기. 안뜨기 뜰 때는 엄지로 실을 잡고 실을 앞으로 돌린 상태에서 안뜨기. 실을 다시 바깥으로 돌려주고 검지를 이용해서 다음 코를 겉뜨기. 이렇게 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